분별심으로 볼 때는 내가 이쁘고 착하고 이런 분별심에 합당한 어떤 모습이나 일을 해서 사랑받는다고 느껴. 근데 그게 아니야. 봐주면 사랑이야. 저는 요새 언니한테 지금 굴욕감이 좀 많이 올라요. 회사 언니랑 지내는데 언니가 되게 맞는 말을 하는데 제가 오늘 좀 늦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니가 아, 군뱅아 이러는데 되게 그런 식으로 막 순간 수치당했다. 막 굴욕감 맞는데 내가 늦게 준비해서. 군뱅아가 무슨 그게 굴욕감이야. 그러니까 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시발려나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늦게 준비했는데 막 아, 또 늦었지 군뱅아 이러는데. 그래 나 군뱅이다 이러면 되지. 근데 막 엄청 올라온 거예요. 막 수치당했다 막 굴욕감. 그 수치당한 굴욕감에 진 여자가 누구냐면 너 언니, 친언니. 친언니를 보고 굴욕감을 맨날 느꼈는데 진 굴욕감. 너 그거 인정 안 했어. 진 열등이 굴욕감이 되게 비참하거든. 너무 무섭거든. 언니한테 느낀 굴욕감, 진 마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언니야. 어떤 걸 줬어? 일단 언니 똑똑했어요. 머리가 되게 좋았고 좋고 예쁘고 날씬하고 그리고 말을 되게 잘했어요 언니한테. 그래서 맨날 말로 상대가 안 됐어요. 6살 많았거든. 그때마다 진 굴욕감 느꼈어? 아니요 막 고집 부렸어요 되게. 이겨 먹으려고 했어. 이겨 먹으려고 했지? 자 네. 지금부터 한다. 네. 넌 나보다 못생겼어. 내가 더 날씬해. 말도 잘해. 얄미워.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봐. 너랑 가면 내 옆에 꼭 붙어. 너무 얄미워. 너랑 비교돼서. 얄미워. 얄미워. 사람들이 나만 봐. 아 얄미워. 말도 내가 잘해. 내가 다 해줄게. 네가 말 못할 때. 걱정하지 마. 얄미워. 난 날씬해. 예쁜 옷 입고. 얄미워. 얄미워. 같이 가자. 왜 너만 어디든, 다 가졌어. 어디든 같이 가자 우리. 왜 너만 다 가졌어. 얄미워. 너 지금 그 굴욕감 느끼는 거니? 너 지금 미움 쓰고 있지? 굴욕감 느낄게요. 줘봐. 안 느끼려고. 너 줬지? 줬잖아. 난 예쁘잖아. 사람들이 둘이 있을 때 뭐라고 했지 맨날? 언니 보고 예쁘다 했어요. 너 보고는? 칭찬했어요. 너 보고는? 안 했지? 네. 너 엄청 굴욕적이었겠다. 많이. 수치스러웠지? 많이. 진 마음 느꼈지? 진... 민영이를 어떻게 했어? 굴욕적인 민영이? 수치스럽다고. 버렸지? 버렸어. 버렸어. 그 진 열등이 민영이가 살면서 날마다 이겨 먹으려고. 미움 썼지? 미움 쓸 때마다 너는 그래도 이기는 것 같았어. 그렇게 맨날 언니한테 얄미워 이러면서 너는 진 마음 안 느끼고 대신 이긴 마음 느꼈어. 미움 쓰면서. 그치? 미움이 이긴 마음이야? 미움이지. 근데 넌 착각하는 거야. 어떻게든 진 마음 안 느끼려고 하니까 대타로다가 이긴 마음 느끼려고 쓴다는 게 미움을 써서 맨날 미움 쓰니까 너 미움만 받았어, 세상에. 맞지? 절대 이해 안 해주는 미움이 그게 너는 그때마다 이게 미움인 줄 알았으면 되는데 미움을 미움이라고 인정을 안 해. 지금도 쓰면서 미움이라고 인정 안 하고, 그치? 이긴 마음을 느끼잖아, 계속. 이긴 마음을 늘 그랬어. 네가 진 마음 열등이 굴욕감 올라오면 늘 그걸 버리고 미움 쓰면서 이긴 마음만 느끼려고. 그건 이긴 마음이 아니라 미움이라. 계속 미운 상황이 오고 너 미움 받고 그렇게 된 거야. 진 열등이에. 진 열등이에. 굴욕감이 납니다. 굴욕감이 납니다. 너무 비참해서. 너무 비참해서. 죽고 싶어서. 죽고 싶어. 굴욕감을. 굴욕감을. 아프다고. 아프다고. 비참하다고. 비참하다고.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미움 쓰면서. 미움 쓰면서. 이긴 마음이라고. 이긴 마음이라고. 정신 승리하고 살았습니다. 정신 승리하고. 망상 떨고. 망상 떨고. 정신병자로 살았습니다. 정신병자로 살았습니다. 이긴 마음에. 이긴 마음에 강자 마음에 강자 마음에 우월이 마음에 집착하며 우월이 마음에 집착하며 혼자서 승리감 느끼면서 혼자서 승리감 느끼며 현실 부정을 하고 현실 부정을 하고 정신 승리하고 살았습니다. 정신 승리하고 살았습니다. 미움을 미움이라고 인정 못하고 미움을 미움이라고 인정 못하고 내가 미움 쓰는 걸 모르고 내가 미움 쓰는 걸 보고 모르고 모르고
날마다 날마다 미움 쓰면서 미움 쓰면서 이기는 마음 느껴서 이기는 마음 느껴서 미움인 줄 모르고 미움인 줄 모르고 미움을 버려서 미움을 버려서 날마다 미움이 나타났습니다. 날마다 미움이 나타났습니다. 미움 받았습니다. 미움 받았습니다. 진 마음 인정하지 못해서 진 마음 인정하지 못해서 날마다 진 열등이로 살았습니다. 날마다 진 열등이로 살았습니다. 진 마음과 진 마음과 미움을 미움을 나쁘다고 버리고 나쁘다고 버리고 인정하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아서 올바르게 쓰지 못하고 올바르게 쓰지 못하고 미움으로 미움으로 이겨먹겠다는 이겨먹겠다는 열등이에 열등이에 가해자를 썼습니다. 가해자를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네가 인생이 힘들었던 게 그거야. 진 마음을 느끼고 굴욕감을 느껴줘야 그 다음에 진 마음과 하나가 이긴 마음이지. 그 다음에 이긴 마음이 생길 일이 그거 그 마음을 느낄 일이 생기는데 그거를 인정 안 하고 바로 이기겠다고 미움을 쓰면서 이긴 마음을 느껴보려. 예를 들어 뭐 언니가 1등했어 성적이 좋아. 그렇게 하면 진 열등이를 딱 느껴줘야 되잖아. 그래야 다음에 네가 뭐 다른 거로 상을 받거나 막 칭찬받을 일이 생기는데 너는 거기서 바로 굴욕감이 올라오지. 진 열등이의 굴욕감. 그러니까 그거 안 느끼려고 이긴 마음 느끼려고. 그거 별 볼 일 없어. 난 이런 걸 더 잘해. 딱 이렇게 하고 미움 쓴 거야. 그러면서 이걸 미움이라고 안 느껴. 이긴 마음이라고 포장했어. 미움을 쓰고 버렸으니까 네가 버린 미움은 어떻게? 세상이 보여줘. 맨날 미움 받는 거지. 그리고 맨날 진 열등이로 그냥 사는 거야. 그리고 착각해. 네가 진 열등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니까 열등감 안 느끼니까 어때? 너는 열등인데 맨날 이긴 마음 느끼니까 이긴 애인 줄 알아. 우월인 줄 알아. 이만큼의 갭이 생겨. 실제로 사람들이 보는 너는 열등이야. 그치? 근데 이거 다 버려. 진 마음 다 버리고 우월감 느끼면서 이긴 마음 붙잡으니까 너는 여기 위에 있다고 느끼는데 실제 너는 아래에 있지. 사람들이 보는 너. 실제 너와 네가 마음으로 붙잡은 넌 차이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자같이 돼버리는 거야. 올바르게 자기 자신을 똑바로 못 보는 거야. 마음을 미움을 미움이라 하고 진 마음을 진 마음이라 하고 빼앗긴 마음을 빼앗긴 마음이라고 하고 그치? 죽이고 싶은 마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라 정확하게 봐야지.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살짝 돌렸으면 안 되는 거야. 그치? 미움을 승리감으로 쓰고 이러면은 이긴 마음을도 버리는 거고, 그치? 실제 이긴 마음 버리는 거고, 우월이 버리는 거야, 그치? 그리고 진열등이 붙잡는 거고, 미움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 미움 자체가 돼버리지. 진열등의 미움 자체가 돼버린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 언니가 그래, 군백이네? 이거 엄청 귀여운 얘기야. 그렇지 않아? 저도 이상했어요. 너무 막 바르르 떨리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어? 바르르 떨리는. 언니가, 언니도 군백이거든? 이래. 그 미움 쓰잖아 바로. 야 네가 늦었는데 언니가 왜 군뱅이야. 네가 늦었는데 미안해 언니 이래야 되는데 굴욕감이 올라와. 이 진 마음 인정하는 거. 그때 지가 잘못해놓고 기다리게 해놓고서 언니도 군뱅이거든 미움 써버려. 사람들은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음이 인생을 만드니까. 어? 네가 근본적으로 나쁜 애가 아니야. 착하고 어떤 부분 순진하고 귀여운 아기인데 맨날 그런 식으로 마음을 잘못 쓰니까 그리고 마음을 무시하니까. 진 열등이 마음을 네가 무시했잖아. 그게 엄청 좋은 마음이야. 왜? 진 열등이 마음을 많이 느낄수록 굴욕감 느끼고 절치 부심할수록 어때? 이긴 사람이 되는 거야 나중에. 열등이 마음을 하나도 안 느끼면 너 맨날 승리감을 느껴. 그러면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나? 안 해. 맨날 진 열등감을 느껴야 노력하잖아. 근데 정신 승리하는 사람들이 그거야. 아주 무능하고 열등해져. 노력을 하나도 안 하거든. 노력하는 게 힘드니까 언니처럼 잘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그냥 무조건 당장 이겨야 돼. 그냥 버려. 그리고 이긴 마음 그냥 느끼면 그렇게 되냐? 정신병적이었어 너. 너 정신병. 정신 승리하고 너 아주 이상했어. 제일 이상했던 때가 언제냐면 몇 년 전인가? 갑자기 공주 드레스 입고 이렇게 꽃핀 꽃구 나타나서 하나님 나 공주예요 하는데 그냥 공주 마음을 그냥 느끼는 거야. 근데 진짜 믿어. 자기 공주 같다고. 거울 보면 이쁘고. 그때 내가 이 정신승리 하는구나.
냉철하게 자기를 못 보는 거지. 너무 버려서. 외모 열등이를 너무 버려서. 네 능력도 정확하게 봐야 더 노력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정확하게 못 보니까. 알겠어? 네. 자, 열등이에. 열등이에. 진 열등이에. 진 열등이에. 굴욕감이 납니다. 굴욕감이 납니다. 이 굴욕감이 두려워서. 이 굴욕감이 두려워서. 진 마음이 두려워서. 진 마음이 두려워서. 약자 열등이가 수치스러워서. 약자 열등이가 수치스러워서. 나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움 쓰면서. 미움 쓰면서. 이겼다고. 이겼다고. 정신 승리했습니다. 정신 승리했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열등이를 거부하고. 열등이를 거부하고. 우월이에 집착하는. 우월이에 집착하는. 가해자 고집이 납니다. 가해자 고집이 나입니다. 진 마음을 거부하고. 진 마음을 거부하고. 이긴 마음에 집착하는. 이긴 마음에 집착하는. 가해자 고집이 납니다. 가해자 고집이 나입니다. 미움이 두렵다고. 미움이 두렵다고. 미움을 인정하지 않고. 미움을 인정하지 않고. 미움이 올라올 때. 미움이 올라올 때. 이긴 마음 느끼면서. 이긴 마음 느끼면서. 우월이라고. 우월이라고. 착각하고 망상 떠는. 착각하고 망상 떠는. 정신병이 납니다. 정신병이 나입니다. 그 마음을 일반인과 많이 괴리되겠으면 정신병 되는 거야. 네가 그 부분에 있어서 괴리야. 알아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납니다. 장애인이 나입니다. 너무 너 같지? 장애인 마음을. 장애인 마음을.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열등하다고. 열등하다고.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거부하는 가해자가 나입니다. 이 장애인 마음이. 이 장애인 마음이. 진짜 나라고. 진짜 나라고. 굳게 믿는. 굳게 믿는.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집착하는 가해자가 나입니다. 이 장애인 마음을 딱 느낄 때, 장애인 마음이 납니다 할 때 너무 나 같은 믿음이 올라와. 그치? 그게 집착이야. 그 믿음. 그걸 봐야 돼. 장애인 마음을 믿고 있어. 또 장애인 마음이 납니다 할 때 이 장애인 마음이 너무 수치스럽고 두렵고 열등감 올라와. 그치? 요 거부하는 마음. 요걸 느껴야 돼. 요 가해자를. 그래야 요게 딱 분리가 돼. 알아듣나? 자, 내가 장애인 마음이야. 민영이의 장애인 마음. 민영아, 나 네 장애인 마음이야. 나 어때? 나 어떻게 생각해? 나 보니까 어때? 그 마음이 내게지는데. 나 모르겠어? 나 모르겠어. 뭘 몰라? 내가 넌데. 미안, 너 모르겠어. 알면서. 무서워. 너 무서워서. 알고 싶지 않은 거지. 모른 척 한 거지. 너 나 알잖아. 알아. 알잖아. 내가 넌데. 나 좋아하잖아. 내가 좋았다고? 모르겠네. 너 장애인들 보면 어때? 무서워. 수치스러워. 왜 그래? 그렇게 될까 봐. 그렇게 될까 봐 두렵다고 하는 애가 걔야. 장애인 마음이야. 나라고. 네 속에 있네. 네 모습을 보니까 두려운 거지? 너가 네 모습, 장애인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두렵다고 버렸는데 밖에서 보니까 두려운 거지? 맞아. 근데 잘 봐. 무섭기만 해? 아니, 귀여워. 귀엽잖아. 응, 귀여워. 너 좋아하잖아. 나 좋아하네. 좋아하지? 응, 좋아하네. 좋아하잖아. 응. 좋아하네. 되게 좋아해. 응. 귀여워. 귀엽지? 응. 어때? 귀여워. 너무 어때? 귀엽다. 귀엽지? 응. 귀엽지? 아, 귀여운데 좀 수치스럽다. 그치만 귀엽지? 어, 귀여워. 너 사랑받았어. 장애인 마음으로. 그래서 귀여운 거야. 어릴 때. 기억해봐. 있을 거야. 되게 이상한 짓 하고.
흉내내거나 이상한 짓하거나 해서 그거로 사랑받으면 그 마음을 좋아하게 돼. 엄청 주목받고 싶었거든? 그치? 언니는 다 주목받았는데 너는 주목 못 받았지. 맞아. 그러면 이렇게 돼. 자, 봐. 훌륭한 일을 해서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어떡해? 아주아주 살인을 저지르거나 악명을 높이면서 주목받는 것도 좋아한다고. 어? 그래서 미국의 어떤 살인자가 기네스북에 자기 올려달라고. 자기의 세계에서 세상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라고. 자랑스럽다고 막. 뭐 이런 것처럼 똑같아, 너는. 언니는 잘나서 집중받고 싶었는데 너는 못나서라도 집중받고 싶어. 맞아. 맞아. 이상한 짓 다. 왜 초등학교 다닐 때 남학생들이 왜 이게 수업 시간에 집중받으려고 막 이상한 짓 다 원숭이 내내면서 막 다니면 막 여 선생님이 막 하지 말라고 막 하면 더 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다 봐주면 너무 좋아하잖아. 들어가면 한 대 쳐맞고 들어갈 때까지 이러고 들어가. 막 눈을 까대지고 그러면 선생님이 웃잖아. 그냥 그럼 선생님이 웃으면 또 좋아갖고 그게 그거야. 집중받고 싶어. 이상한 짓을 해서라도. 널 보는 게 좋잖아. 맞아. 그래서 좋은 거야. 장애인 마음이 남들하고 다른 마음이지? 네. 특이하잖아. 튀잖아. 네. 그러니까 주목받잖아. 네. 딱. 그치? 네. 그거 좋아하는 거. 돌연변이. 돌연변이가 몸값이 비싸. 뱀 중에서 하얀 백사가 있거든? 그거 DNA 구조가 다르대. 그거 억대간 되잖아. 몸값이. 뭔가 동물의 세계에도 뭔가 특이하고 튀는 거. 장애인이지 말하자면 뱀 색깔이 없이 하얀 거. 근데 몸값이 올라가. 튀면 집중받으니까, 주목받으니까. 마음 세상에선 주목받는 게 사랑이라고 느끼거든. 분별심으로 볼 때는 내가 이쁘고 착하고 이런 분별심에 합당한 어떤 모습이나 일을 해서 사랑받는다고 느껴. 근데 그게 아니야. 봐주면 사랑이야. 이 의자를 이렇게 앉아주면 사랑이야. 사랑받아. 내가 이 컵은 이렇게 마셔주면 사랑받아. 이걸 많이 써줄수록 사랑받아. 많은 사람이 날 쳐다보면 사랑받는다고 느껴. 그 수치든 뭐든. 그 마음이 있거든. 주목받고 집중받고 싶은 마음이. 너를 갖다가 차라리 그런 거 못나도 좋아. 미움으로 그리고 그렇게 장애인 마음으로 괴짜로 어디 가든 네가 약간의 괴짜잖아. 네. 특이하고 돌출되지. 너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없어. 너랑 조금 있어 보면. 그래서 사랑 많이 받았잖아. 네가 영채마을에서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 너 기억 안 나? 기억나. 너는 영채마을이 없으면 이 최민영이는 존재할 수 없다. 네 인생에 받은 사랑은 다 여기서 받았어. 맞아요. 여기서 받아. 처음이었어. 처음이었잖아. 근데 네가 뭐 이쁘고 똑똑해서 받았냐, 네가? 생각해봐. 네가 좀 특이한 애고, 네가 기기묘묘한 마음도 쓰고, 그래서 받았잖아. 엄청 받았지. 그러고 관심 받고 집중 받고 싶으나 이렇게 튀었어. 네가 아주 평범하고 있으면 집중이 그렇게 안 됐어, 그치? 너무 특이하고 마음도 희한하게 쓰고 막 계집차게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렇게 공주 뭐 왕관 쓰고 나타나 막 이러니까 저 어떡하니 막 걱정심 시키면서 쟤 불러다 빨리 청산시켜라 막 불러와서 네 바톤을 이어서 쟤 이명도가 하고 있다 전화도 안 받고 지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속삭이면서 쟤 사랑받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와갖고 눈조장 찍고 막 이러면서 알아듣나? 그러니까 네 장애인 마음이 사랑받으려고 만든 거야. 거부하지만 그 마음에 집착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 많이 받았다고. 알아들어? 귀요미 떨고 특이하고 장애인 마음을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거부하는 가해자가 나입니다.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집착하는 가해자가 나입니다. 되게 좋아하는데 모르고 싶어. 장애인 마음을 알면 너무 두려워. 그렇게 될까 봐. 그러니까 알고 싶지 않은 뿐이지 네가 알고 있다고. 집착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알아들어? 주목을 끌려고 별짓을 다 하고 살았어, 네가. 사랑만 준다면 네가 뭔 짓도 다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장애인이고 나발이고 그래 나 봐주기만 하면 그 마음이야. 장애인 나오는 영화를 가만히 봐.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알았어? 그럼 되게 거부감도 올라오지만 되게 네가 좋아하고 즐기고 재밌고
그러면서 좋아하는 집착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오아시스 봤을 때도 내가 죽이고 싶었었거든요. 그것만 느꼈으니까. 좋아하는 마음 안 느끼고 싶으니까. 너 나랑 달라 그러려고. 나랑 다르다는 건 반응이 없을 때 다른 거야. 벌써 죽이고 싶은 놈이 누구야? 걔야. 장애인. 똑같은 장애인이라. 나는 진짜 장애인 죽이고 싶다고 답을 했는데 네가 왜 보여줘? 세상에는 정상인이 있으면 장애인이 있어야 재밌는 거야. 그렇잖아? 다 정상인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 기기 묘묘한 꽃들이 있듯이 사람도 그런 거야. 마음이 별별 마음이 다 있듯이. 알아듣나? 근데 그 마음을 인정 안 하려고 고집 부리고 있을 뿐이야. 영화를 보면서 인정해봐. 엄청 좋은 거. 집중받고 조명받는 거. 알아들어? 그러니까 다리를 절뚝절뚝 절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엄청 수치를 느껴. 사람들이 자기 쳐다보는 시선에서. 하지만 그 수치에서 더 들어가 보면 엄청 즐기고 있다는 걸 알아. 이렇게라도 주목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집착이 자기를 그렇게 만든 거야. 너 어마어마한 집착을 봐. 사랑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언니한테 다 빼앗겼다고 느끼잖아. 그러면 네가 어때? 무서울 정도의 집착이 있어. 다 빼앗을 거야. 언니도 이기잖아 네가. 다 빼앗을 거야. 네 사랑. 무슨 짓을 해서라도 빼앗을 거야. 너보다 더 튈 거야. 네가 잘난 거로 튀면 난 못나서라도 뺏을 거야. 네 사랑. 네 사랑 뺏을 거야. 이 마음 있어. 언니보다 주목받고 싶은 마음. 알아듣나? 네. 그 집착이 뺏으려고 그렇게 한 거야. 두려워 몰라요. 이만 보니까. 그렇지? 어마어마한 네. 뺏는 마음을 봐야 돼. 물불을 안 가려. 사랑 뺏는 거에. 그렇지? 언니한테 사랑을 싹 뺏겼다는 애가. 그러니까 잘난 거로 승부 안 되면 못난 거로 난 승부하겠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난 주목받고 집중받고 너보다 사랑받아. 집에서 그랬어. 집에서 그랬지? 네. 그 마음이. 그 마음을 잘 봐라. 그러면 네가 이제부터 너 숙제는 네. 직장 가거나 어디 갈 때 네가 얼마나 사랑받고 싶은지. 그러니까 언니가 너 궁뱅이 같아. 이 한마디에도 언니도 궁뱅이야. 이렇게 미움 속에 사랑만 기대하니까. 그 정도로 기대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집착 쓰는 거야. 그걸 잘 봐. 장애인이고 뭐고 사랑만 받을 수 있다면 넌 뭐든지 다 해. 알아들어? 그걸 알아야 돼. 그걸. 그 집착을 보면 이해를 해.